좀 써도 괜찮아. 위에 거. 20점, 아까 뭐 10점대 후반? 10점대 중후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반타작 하는 것도 괜찮아. 9점대는 어떻게 되는 거 9점대는 좀더 해야지. 많이 해요. 9점대라는 거는 한 3개 맞췄거나 4개 맞췄다는 건데. 네. 앞으로 내세요. 뭐야, 오고 있는 거? 빨리빨리 내. 느려, 느려. 전체적으로는 10점대 중후반만 나와도 나쁘진 않은 것 같고, 한 문제만 스토리 강의를 할 건데, 가끔씩 이렇게 미니모브 볼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제가 계속 말하잖아. 한 반은 맞춰야 된다. 반은 맞춰야 3등급이 나오든가 말든가가기 때문에, 네. 계속 그 생각하고 계시면 좋겠고, 지금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해서 이제 손 한번 드시면 그 문장, 그 문제 풀이 강의 할 건데, 10번, 11번, 12번은 한 세트로 하나 하고요. 1번부터 12번까지 해서 딱한번손 드시면 제일 많이 나온 거 풀이 강의 하겠습니다. 뭐 눈치 보지 마시고 딱한번손 드세요. 1번. 아, 꼭 쳐보세요. 난 이거는 물어봐야겠다. 1번. 다음, 2. 3. 4. 5. 6. 6번이 제일 많긴 했는데. 7. 8. 9. 10번, 11, 12번. 혹시. 네. 사실은 10번, 11, 12번은 장문이기 때문에 천천히 그냥 차라리 여기서 조금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천천히 읽으면 뭔 말인 줄 알거든? 네,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많이 어려운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역시나 우리 반도 6번이네요. 우리 앞반에도 6번을 풀이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6번 한번 잠깐 보시면, 3점짜리죠. 네. 많이 안 어렵거든? 근데 내가 이제 매번 말하는 것 중에서 어떤 거냐면, 밑에 이제 그래도 decompose라고 단어는 하나가 나왔네요. 3점짜리고, 2020년 11월 모의고사 문제였던 거네요. 빈칸이네요. 우리 맨날 힘들어하는 그 빈칸 부분이었고, 빈칸은 다른 방법 없고, 빈칸 부분에서, 빈칸 문장을 봐야겠죠. 빈칸 문장에서 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여기에 대체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를 골라서 넣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 가보죠. 녹화라 조금 느린가요? 보시면. 자, 형광펜 색깔 아시죠? 예. 모르는 단어는 파란색 체크하시고, 주제문 노란색 형광펜 체크를 하거든. 그래서, 쌤, 항상 쓰는 형광펜 색깔이 똑같으니까 확인해 보면 될것 같고. 단어니까, 결국엔 단어거든. 나 지금 맞췄다, 혹시 지금. 6번 맞췄다, 손. 아, 손 한번 다시 제대로 들어가. 두 명인가요? 6번 두명 맞췄어? 예슬이 이거 좀 혹시 정확하게 거의 알고 푼것 같아? 아니면 느낌이야? 경수적 이름. 경수는 혹시 조금 약간 뭐얼몇 퍼센트 이해하고 푼것 같아? 80 정도는 이해하고 푼것 같아? 뭐쟤 가보죠 우선. 6번에 정답 몇이었어요? 6번에 정답이 있었냐고요? 정답 몇이었어요? 1번. 네. 자 가보죠. As much as we can learn by examining. Examining 뭐고 force는 뭐야? 빨리 따라와, 정신 차리고. 포스 뭐야? 포스를 알아야 될거 아니야, 이거야. 화석이거든? 화석이고, 이그제미는 제외하다는 except랑 헷갈리나 봐. 그게 제외하다, 이그제미. 이건 검토하다라는 뜻이야. 누가 경험하다 그래가지고, 그건 experience야. 실험하는 건 experiment고. 단어 미쳐버려. 이그제미는 검토하다야. 그럼 자. 우리가 화석을 검토함으로써 배우는 것만큼이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우리가 화석을 검토하면서 배우는 것만큼이나, 되게 되게 중요하대, to 부정사가. To remember,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하대. They는 seldom. 그래서 They가 진짜 중요한 건 알아? They가 누구야? 야, 이 문장에서 They를 찾는 거잖아? 졸리면 서서 해, 얘들아. They 누구를 가르쳐? 화석밖에 없어. 이 문장에서 화석밖에 없다니까 화석밖에 가르치는 게 없잖아. 예. 지금 복수가 얘밖에 없어요. 그럼 얘가 화석이야, 얘들아. 그리고 중요한 건 seldom 뜻이 뭐야? seldom 뜻이 뭐라고? 빈도 부사인데 무슨 뜻이냐?
이게 되게 한 뉘앙스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건데, 셀덤이 자주라는 뜻이냐? 혹시 셀덤 무슨 뜻이야? 거의 않다라는 뜻이야. 이것도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부정어라고. 그러니까 화석은 이러지 않아라고 해야 된다니까? 여기 지금 동사가 들어야 돼. 화석이, 그러니까 화석의 특징이 아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니까? 여기서 셀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가 힌트야. 우리가 화석을 공부하다 보면 되게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화석이라는 건 이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 이 특징이 아닌 걸 고르는 거라니까? 이거는 생각하고 가는 거야. 우리가 감으로 언제까지 감으로 풀 거야? 감으로 풀수 있는 게 아니겠지. 화석의 특징이 아닌 걸 고르는 거거든? 그럼 저 가보죠, 밑에. 화석의 특징이 아닌 게 뭘까? 우리 이제 힌트가 나오겠죠? 띵스 언니, 포실라이즈가 뭐 같은데? 아니, 그냥 굳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포슬이 화석이면 포실라이즈 한다. 띵스는 포실라이즈 한다. Under 13 sets of condition이라고 했으니까, 특정한 컨디션 밑에서 포실라이즈를 한대. 이게 뭐겠어? 화석화 된다라는 느낌 아닐까? 그냥 화석화 된다는 거야. 특정 상황에서 뭐 화석화가 된대. 최근에 인섹트는 뭔데? 최근에 곤충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이버스야. 단어 있었잖아. 굉장히 다양하다. 곤충은 되게 다양해. 특히나 인 트로피컬 포레스트에서는, 특히나 뭐 열대우림에서는 되게 다양하지. 이렇게 생기네, 저렇게 생기네, 곤충 되게 많다고. 그러나가 항상 중요해. 그러나가 항상 중요하다고. 진짜 진짜 다이버스, 되게 다양하고 많은데, 그러나 최근에 소스 레코드는, 최근 들어서 화석의 기록은 캡처, leader of that diversity. 저게 뭐게? 앞에 내용이 뭐냐면, 야, 이렇게나 많은 곤충이 많은데, 근데 최근에 화석의 기록에는 이 다양성을 정말 리틀만 캡처하네? 라는 거잖아. 리틀만 캡처한다라는 거는 화석 기록에 별로 남지 않는다는 거야. 이렇게 많은데, 곤충이 이렇게 많은데 화석에는 없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생각하면서 가는 거야. 화석에 왜 없을까? 이유가 나와요. 대부분의 많은 생명체 같은 경우는 완전히 컨슘이 되거나, 컨슘이 여러분 소비하다만 있는 게 아니야. 섭취라는 뜻이 있단 말이야. 대부분의 많은 생명체들이 완전히 섭취가 되거나, 또는 얘가 죽고 났을 때 그때 되게 빨리 디컴포즈가 되거든. 디컴포즈는 단어 써 있어요. 뭐라 써 있니? 굉장히 빨리 부패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there may be no fossil record at all for important 그러게요. 그래서 뭐하다고? 여기 부분도 힌트 부분이네. 그러니까 뭐가 없기도 하다? No fossil record요. 아예 화석이 없기도 하다고. 모든 게 화석이 되진 않는다는 거잖아. 사실 괜찮? 여기만 해도 힌트가 나왔어. 아, 화석이 우리가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담아내진 않는구나.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라니까? 레코드가 다 있진 않네. 중요한 것도 레코드가 아예 no error, not error, 아예 남아있지 않기도 하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사실은, 요 밑에는, 사족이에요. 솔직히. 사족이라는 건 굳이 막더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사족이라고 하잖아? 사족을 붙인다고 한단 말이야. 뒤에 건 그렇게 중요진 않지만 그래도 나 혼자면. 이건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 가족의 포토 앨범이랑 시밀러, 좀 비슷한 것 같아. Maybe when you are born, 네가 만약에 태어났을 때는 너희 엄마 아빠가 took a lot of picture. 굉장히 많이 사진을 많이 찍을 거야. 하지만 시간이 점점 더 지나가면서 occasionally 하게 찍겠죠. 가끔씩 찍겠지. 사진을 원래 어렸을 때 많이 찍다가 많이 안 찍기 시작을 해. 그러다가 sometimes 가끔씩 막 got busy, 막 바빠지기도 하고, 그러고 forgot 까먹기도 하겠죠. To take a picture error. 완전히 사진 찍는 거 까먹기도 해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러면 여기서 여기 이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서 거의, 피우는 거의 없다는 거잖아. 거의 없다야. 우리들 중에 완벽한 complete 포토 레코드를, 우리 인생의 포토 레코드를 완벽하게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 화석도 just like that. 화석도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 기록이 다 남아있진 않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같이 가준 거야. 혹시 지금 막, 나 우리, 오늘 아침에도 우리 엄마가 나의 사진을 찍더라. 있어? 없잖아. 우리 엄마가 맨날 사진 찍으면 그것도 이상해. 그쵸? 약간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네 인생도 좀 비슷하다 이거지.
Sometimes 가끔씩은 물론 과거에 클리어한 픽처 매일매일 사진을 찍겠지. 애가 얼마나 이쁘겠니? 갓난아기 때는. 근데 지금 너네 예뻐? 그렇진 않잖아. 아유 금쪽이들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이제 클리어 픽처를 물론 과거에 있었던 때도 있겠지만 뭐 반면 다른 때는 other times 때는 there were big gap이 있다는 거. big gap이 있다는 게 뭐냐? 되게 한큰 격차가 있다는 거, 갭이 있다는 거지. 사진을 안 찍을 때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여기 뒷부분도 비 갭이 있어. 그러니까 you need to notice. 넌 알고 있어야 돼. What they are. 그 갭을 가리키는 거거든. 갭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인생에는 갭이 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대. 그러면 앞에가 화석이었기 때문에 화석은 이거 하진 않는다. 화석은 전체 이야기를 하지 않기도 한다. 그걸 고른 거야. 화석이 전체가 다 화석되는 건 아니라며. Entire가 전체라는 뜻이잖아. 화석이 전체를 다 보여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여기 지금 not이 다 들어가야 돼. not이 다 들어가야 돼. 앞에 seldom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not이 다 들어간다고 해석 보겠어. 화석은 우리에게 더 많은 공부를 시키진 않는다. 화석은 우리에게 잘못된 레슨을 주진 않는다. 화석은 그 본인의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특징을 바꾸지 않는다. 화석은 상상력의 여지를 주진 않는다. 다 다른 말. 화석은 전체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다. 이게 주제죠. 이 정도는 so easy. 이 정도 그렇게 논리가 아예 안 보이는데 뭔 개소리죠? 그런 거 아니에요. 힌트가 난무함. 노란색 많잖아. 힌트가 많은 편. 조금 단어 공부 항상 더 힘쓰시고요. 왜책안 갖고 가는 거야? 정시율 책 가져가세요. 가끔씩 이렇게 미니모고 볼 거니까, 예. 그때마다 우리의 그 독해력을 더 중시 여기시면 좋겠고요. 우리 이제 그래머 한번 하고 그래머 하고 쉬겠습니다.